끝까지 끝까지 팔을 끝까지 쓰라고. 팔이 안 가요. 짧아서 팔이 짧아서. 엄마 팔을 이렇게 업 시킬 때 손목을 더 구부리라고요. 손목을 더 지금 막 손목을 안 굴리면 활이 이렇게 되잖아.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팔을 업할 때 손목을 훨씬 구부려 더 구부리라고요. 두 선을 한번 그어볼래? 두 선? 가운데 있는 두 선만 한번 그어볼래? 엄마 팔을 그을 때 팔이 조금 이렇게 돼야지. 이렇게 해서 활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. 이렇게 해서 두 선을 그어봐요. 두 선. 자, 활을 똑바로 잡고. 자, 그리고 지금 활의 위치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. 지금 이 정도에서. 그리고 활 끝에서 끝까지 다 쓴 거예요. 다. 팔 끝에서 끝까지 다 써요. 네, 마지막까지 두 음이 동시에 들리도록. 끝까지 팔을 끝까지 쓰라고. 팔이 안 가요. 짧아서 팔이 짧아서. 아니 쭉. 해보라니까. 안 돼요. 네, 여기까지 써요. 여기까지. 꼬부려야 되는데. 네, 여기까지 써요. 여기까지. 팔을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아, 천천히 빨리 하지 말고. 승질났어. 하지도 못하면서. 승질났다고. 엄마 힘으로 누르지 말고 각도로 조절해야지. 지금 한 손만 누르고 있잖아요. 두 손을. 두 손을. 그렇지. 턱주갈이 빠지겠다. 그 위치를 바꿔가지고 G현하고 D현을 한번 해보세요. 팔토를 쓸 때 이렇게 쓰라고. 이렇게 이쪽을 쓰라고. 이렇게 쓰는 게 아니오. 이렇게 이쪽을 쓰라고. 턱 딱 대고 턱주갈이 빠지려고 그래. 아이 허리 펴. 오, 팔을 더 들어야지. 그렇지. 더 구부려. 손목 더 구부리고. 팔을 저쪽으로 더 넘겨야 돼. 힘들어. 자, 마지막으로 이 지금 A연하고 E연 한번 해보세요. 각도로 조절해. 각도로. A연 소리가 너무 크니까 E연 쪽으로 각도를 좀 조절하고. 아니 힘을 너무 주는 것 같아요. 팔을 얹고 각도만 조절하라니까. 끝까지 팔을 끝까지 쓰라고. 팔이 안 가요. 짧아서 팔이 짧아서. 아니 세 번만 더 해볼 테니까 힘들어 조금만 참고 한번 해봐요. 자, 턱 딱 확실하게 턱받침하고 그 다음에 허리 펴고. 그렇지. 엄마 각도를 조절하는 건 팔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조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활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손목을 더 구부려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하라고. 지금 좋아요. 여기까지. 자, 걷는 연습만 해도 네. 근데 이거는 계속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연습이고 이제 엄마가 자신 있는 연주를 한번 그 시청자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. 옛날에 배웠던 거. 나 원래 이 정도 한다. 너무 잘했어요.
망신시럽다. 네. 그래서 지금 가르쳐준 방법대로 기본기 연습하고 알았어요. 곡을 연습하면 훨씬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어요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